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먼저 성경과 함께 펜과 노트를 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가볼까요? 성경 공부는 보통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세 단계를 포함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을 해봅시다. 말씀의 관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관찰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거나 육하원칙을 통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너희 염려를. 얼마나? 다. 어떻게? 주께 맡기라. 왜? 주께서 돌보심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봅니다.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신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즉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분에게 맡기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구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이 구절을 어떻게 나의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바꿔야 할 마음의 태도나 행동이 있는가? 본받을 만한 모범이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묵상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학업의 부담, 실패의 두려움, 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겠다. 오늘부터 이런 걱정이나 염려가 생길 때 이 약속을 기억하며 염려하지 않아야겠다. 다 기록한 후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의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